소고기는 풍부한 영양소로 유명하여 전 세계 많은 식단의 귀중한 구성 요소입니다.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고품질 단백질 제공에 있습니다. 단백질은 조직 복구, 근육 발달 및 면역 체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기능에 중요합니다. 쇠고기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한 비율로 포함하여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쇠고기는 단백질 외에도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강자입니다. 특히 혈액 속 산소 운반과 빈혈 예방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철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쇠고기의 풍부한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며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소고기에는 B12, B6, 나이아신, 리보플라빈 등 다양한 비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의 적절한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크레아틴과 카르노신은 소고기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두 가지 화합물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고강도 활동 동안 잠재적으로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카르노신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나이와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지만 단일불 포화지방과 공액 리놀렐산을 포함한 유익한 지방도 제공합니다. 이 지방들은 심장 건강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균형 잡힌 식사에 일부로 섭취될 때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또 다른 장점은 햄철 함량입니다. 햄철은 체내 흡수성이 높아 임산부나 생리 중인 사람과 같은 철분 결핍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식이 공급원입니다. 쇠고기는 영양적 가치 외에도 요리의 다용도를 제공합니다. 구이, 로스팅, 브레이징, 찌개 또는 타르타르 또는 카르파치오와 같은 요리에 날 것으로 섭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용도는 다양한 요리 창작과 소고기를 중심 재료로 포함하는 문화 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공급될 때 소고기는 환경 친화적인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잔디를 먹이고 목초지에서 키운 소고기 생산과 같은 관행은 집약적인 사육장 시스템과 관련된 환경 영향을 줄여 생물 다양성과 토양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고기는 많은 사회에서 문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축하, 식사와 사교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요리 전통에서 소고기의 존재는 인류 역사와 문화에서 소고기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소고기는 영양소 밀도와 단백질 함량, 요리의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